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져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또 만나면 준비를 더 잘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었고, 또 그래서 1세트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는데, 그게 너무 그걸 져가지고 살짝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, 그래서 너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더욱더 성장해서 와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선수들 폼이 좀 이제 더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준비한 픽이든 연습하는 방향이든 좀 여러 가지 준비했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유리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 좀못 살려서 오늘도 좀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 젠지가 제일 강한 팀이고 강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느낌이 들더라도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희가 여유를 잘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인게임 하는 내내 조금 조급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역전을 허용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고 그런 점을 보완을 해야 저희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그렇게 이제 상대 전적을 그렇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매번 만나면 그냥 이길 수 있다는 생각만 아직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젠지 같은 팀은 이제 픽도 워낙 다양하게 하고 항상 이제 그때그때 또 이제 바뀌는 상황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되게 다양한 이제 운영과 뭐 뱀픽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운영 방안과 또 이외에 뭐 밸류라던가. 네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 때뭐 2세트 같은 경우에 언제든 또 이제 상대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뭐 진짜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보완하고 더잘 준비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머지 시간 동안 또 이제 우리 팀에 맞게 또는 운영, 뭐 메타에 맞게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오늘 비록 졌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져온 대로 그래도 연습한 대로 어쨌든 조금씩은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토대로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주 경기부터 계속 이겨야 아마 3등권을 갈 수, 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부터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